안녕하세요, 리나예요. 아, 저 지금 이제 운전해서 지금 보스턴 그 한국 에츄마트에 장보러 지금 출발 중이에요. 그래서 나중에 봬요. 자, 집에서 운전해서 보스턴까지 왔습니다. 지금 오늘 보스턴에서 하룻밤 지내려고 호텔에 지금 체크인했어요. 바로 다운타운.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주방이 이렇게 있고, 뭐 내일 아침에 갈 건데 전 장보고 이제. 그리고 여기는 이제 거실. 여기 특이점이 이 시링이에요. 전부 다 나무로 돼 있어요. 이쁘죠? 그래서 여기는 거실. 아, 여기 오늘 제가 보스턴 온 또 다른 이유는 저희 아저씨가 내일 아침 새벽 비행기예요. 그래서 집에서 운전 와서 가면 좀 피곤할까봐 미리 보스턴에 왔어요. 저는 어차피 장 보고 가면 되니까. 그리고 이렇게 화장실, 그리고 샤워, 그리고 자, 그리고 이 벽쪽은 전부 다 이렇게 벽돌로 돼 있어요. 이쁘죠? 자, 여기는 바깥에가 보이고.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는 일찍 정심을 못 먹었기 때문에 이제 일찍 식사를 갑니다. Turn back, I would tell. 지금 이제 보스턴에서 이제 호텔에서 일어나서 이제 슬슬 나갈까 해서 오늘은 두 군데를 가야 돼요. 하나는 캠브리지, 하버드, MIT 쪽에 있는 한인마트, 에츄마트에 갈 거고, 그리고 또 한, 그쪽은 이제 여러 제가 지금 집에서 떨어진 재료를 사러 갈 거고, 한식식품을 하기 위해서. 또 한 곳은 퀸즈에 있는 이 아주 큰 아시안마트인데요. 주로 제가 원하는 그 태국이나 아니면 말레이 그쪽에 있는 재료를 사러 갈 거예요. 그리고 또 제 아들이 제일 좋아하는 그 갈비 구이가 바로 그 식당이 바로 옆에 있어요. 그 한인 식당이 소공동이라고. 그래서 저는 거기에서 일찍 순두부, 제가 제일 좋아하는 순두부 저녁을 먹을 거고, 아들은 이 집으로 갈 겁니다. 그럼 제가 지금 보스턴 창밖에 보니까 어저께 비가 너무 무지무지 많이 왔어요. 그래서 본데 여전히 보스턴은 거리가 깨끗하고 그리고 되게 조용해요. 되게 이렇게 뭐랄까 평화스럽고 피스풀해요. 제가 그러면 이 호텔 방 위층 꼭대기에서 옥탑에서 제가 찍은 사진을 영상을 좀 보여드릴게요. 자, 보이시죠?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런 빌딩이 좀 이렇게 브릭 빌딩, 벽돌 이렇게 브라운스톤 이런 건데, 이렇게 보면 꼭 뉴욕 어디에 온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보면 조용하죠. 자, 지금 이제 체크아웃도 준비 중입니다.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보면 참 깔끔하게 돼 있죠. 그리고 벽이 전부 다 벽돌로 이런 식으로 돼 있고, 저는 제일 꼭대층에 있어요. 들어보면 이제 아침 커피 사가지고 이제 마트를 갈 겁니다. 아, 역시 저는 이 도시 체질인가 봐요. 아, 그렇다고 또 뉴욕에서 그렇게 너무 이렇게 되게 비좁고 그런 것보다 저는 보스턴에서는 살 수 있을 것 같아요. 깨끗하고 친환경,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그런 벽돌 브라운스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참 이렇게 되게 그 고유의 특이한 점도 갖추고 있고 너무 좋은 거예요. 저 지금 마트 가는 중입니다. 에츄마트 끝나고 지금 이렇게 한식당에 왔어요. 저희 친한 동생 브루클라인 보스턴에서 밥집이라고 이렇게 한식을 하고 있는데요. 메뉴가 너무너무 좋고, 저 짬뽕 먹으러 왔습니다. I'm having my seafood soup 짬뽕. 예이! Take the time that you need just to breathe. Back then